퀴즈. 10대들의 모든 것, 어 티네이지 체크.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을 열며 항해 출사표를 담아 그들만의 색으로 새로운 해적 세계관을 펼쳐나가며 2018년 10월 24일 KQ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에이키즈. 지금 승선해보겠습니다. In makes one team. 성화, 홍중, 윤호, 여성, 산, 민기, 우영, 종호 총 8명 전원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KQ 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으로 론칭한 보이그룹 에이티즈. 그룹의 세계관이 해적이다 보니 흔히 쓰이는 리더라는 단어 대신 캡틴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에이티즈는 독보적인 세계관과 팬들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국내에서 서서히 팬덤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인기를 끌어 엄청난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로 실제 데뷔 100일 만에 북미 투어를 나서기도 했고 월드 투어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해외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K-POP 글로벌 아이돌로 자리매김한 에이티즈 멤버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성화, 1998년 4월 3일생으로 에이티즈의 맏형. 래퍼 포지션으로 오디션을 봤지만 보컬 실력이 출중하여 보컬과 랩 모두가 가능한 멤버입니다. 팀 활동에서는 대부분 보컬 파트를 맡지만 가끔 랩 부분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잘생기면서 예쁜 비주얼의 소유자 에이티즈에서도 멤버들 피셜로 겉은세 보이고 차가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없이 다정하고 여린 멤버라고 합니다. 퍼포먼스 그룹답게 메인 댄서가 3명이라 공식 댄스 라인은 아니지만 학창시절 댄스부 부장을 맡은 적이 있을 만큼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어 커버 댄스를 잘 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걸그룹 댄스를 잘 춘다고 합니다. 홍중, 1998년 11월 7일생으로 그룹의 캡틴. 만약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패션에 관련된 일이나 프로듀싱에 관련된 일을 했을 것 같다고 말한 홍중은 팀에서 메인 래퍼와 동시에 작사 작곡을 담당하고 있고 매 앨범에 홍중의 자작곡이 들어가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중은 작곡을 할 때 주변에서 영감을 얻는 편인데 주로 에이티즈 멤버들, 팬들, 에이틴이나 영화에서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아티스트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홍중은 KQ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연습생으로 뽑혀 두 번째로 입사한 윤호가 들어오기 전까지 약 6개월간 혼자 연습생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호, 1999년 3월 23일생으로 킨내 메인댄서 중 한 명. 메인댄서로 정확하게 정석대로 무대에서 깔끔한 춤을 보여주며 멤버들이 춤에 대해서 많이 의지하는 멤버라고 합니다. 윤호는 이런 춤 실력과 더불어 보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넓고 다양한 음역대로 안정적인 보컬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하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는 취미는 전자제품을 모으고 언박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상시 성격으로는 장난도 잘 치고 개구장이로 팀 내 에너자이저에 꼽히는데 멤버 피셜, 진지한 모습으로 어떤 일에 임할 때 소신 있고 잘하는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여성, 1999년 6월 15일생으로 에이키즈의 메인 비주얼, 뚜렷한 인상을 갖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맑은 느낌도 함께 갖고 있는 얼굴로 신이 내린 비주얼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주얼일 뿐 아니라 여성은 그룹 내에서 아크로바틱이나 속도감 있는 안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가운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성격은 낙천적이고 해맑기도 하며 4차원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어 독특한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단 음식을 좋아해서 밥을 먹지 않더라도 디저트는 꼭 먹어야 하는데 설빙을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산, 1999년 7월 10일생으로 에이키즈의 반전 매력을 담당하는 멤버. 차가운 비주얼로 쎄 보이는 인상을 갖고 있지만 그룹 내에서 생활 애교가 아주 많고 민기와 함께 겁이 많은 멤버로 손꼽히며 벌레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 때 인형을 안고 잔다고 하여 팬들에게 많은 귀여움을 받는 멤버라고 합니다. 그런 귀여움과 반전되게 무대를 사로잡는 눈빛과 표정 연기로 에이티즈 입덕 요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인상 깊은 표정은 어떤 느낌인지 노래를 듣고 구상만 하는 편이고 무대 위에서는 생각을 굳이 안 하고 노래에 빠져서 심취한다고 합니다. 민기, 1999년 8월 9일생으로 에이티즈 메인 래퍼이자 메인 댄서. 에이티즈에서 유일하게 저음 보이스로 랩을 하고
능숙한 강약 조절로 무게감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멤버입니다. 에이티즈 노래에서 홍준과 함께 랩 부분 작사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모습으로 시크한 외모를 갖고 있는데 알고 보면 멤버 성화 피셜 정신 연령이 2살로 넘치는 애교를 갖고 있어 생활 애교가 많은 편이고 귀여운 성격이며 삶과 함께 겁이 많은 멤버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본인은 귀신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사탄을 무서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영 1999년 11월 26일생으로 에이티즈 킬링파트 담당, 본인 피셜 에이티즈 섹시 퍼포먼스 담당으로 실제로 무대에서 그러한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며 엄청난 킬링파트 소화력을 보여주는 멤버입니다. 이런 퍼포먼스와 함께 무대에서 보여주는 끼가 특출나서 끼쟁이 부분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 지를 때 옥타브가 높아 웃음소리가 돌고래 같은데 텐션이 올라갈수록 목소리도 업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의미로 이름에 버드 한자가 들어가는데 실제로도 친화력이 좋아서 에이티즈 내에서 소위 인사를 통하고 실제로도 아이돌 인맥이 많은 멤버입니다. 종호 2000년 10월 12일생으로 에이티즈 막내이자 자타공인 메인보컬, 차가운 인상 멤버들이 많은 에이티즈에서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비주얼을 지닌 멤버로 주로 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파워풀한 고음과 어마어마한 성량으로 에이티즈에서 명실상부 메인보컬을 담당하고 있는데 데뷔 초반까지 보컬 레슨을 한 번도 받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막내지만 애교가 많은 형들에 비해 의젓하고 든든한 편이라 에이티즈에서 숨은 실사를 담당하여 멤버들을 잘 컨트롤해준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해왔는데 오랜 연습생 생활을 해서 그런지 우영과 마찬가지로 아이돌 인맥이 많은 멤버입니다. K-POP 역사상 데뷔하고 최단기간 내 최다 투어 모객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빌보드에도 차트에 나며 차세대 글로벌 아이돌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에이티즈. 에이티즈는 해외를 겨냥하고 론칭한 아이돌이 아님에도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고 흥미로운 부분으로 현존하는 아이돌 그룹 중 1999년생 멤버가 5명으로 가장 많은 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 곡에 담긴 메시지들이 듣는 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게 목표이고 누가 뭐라 하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멋으로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에이티즈의 매력에 승선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